오늘 일요일 몇 가지 그 교회에 대한 과학의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 창조에 대한 시각,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뭐 제가 감히 그 창조와 진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도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의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일요일 예배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론자들은, 성경의 창조론자는 진화가 아니면, 진화론이 맞지 않다면 창조론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거나 생물, 뭐 이런 역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항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굳이 그 논의를 할 만한 의미가 없다라고 어찌 보면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또 창조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보면 그것도 또 슬픈 이야기일 수가 있고 이 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자꾸 그렇게 보지 않고 교과서에서도 빼고 과학 시간에도 빼고 이렇게 가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 어떻게 보면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또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인간들이 신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천지를 다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고 다 무상으로 고기를 잡아먹기도 또 광물을 캐내기도 하는 것이 다 만약 하나님이 했다면 또 그것도 도리가 아닌 거라고 보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점은 우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이죠.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한 거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6천년 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천년이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에 아담이 태어나서 나이를 더하고 더하니까 6천년이지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이 6천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루는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의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루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생성 140억 년, 뭐 여러 과학자들이 다 빅뱅 과학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scientifically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살고 하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서 140억 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인류의 탄생은 뭐 많이 그 화석 이런 걸 볼 때 뭐 여러 호모 사피엔스 뭐 또 엘렉투스 네알 델타린 기타 등등을 볼 때 생명은 약 320만 년, 지구는 한 40억 년 전부터 생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 6천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런 논리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것과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마치 그 갈릴레이가
천동설 지동설을 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주 생성이 140억 년에 됐다. 인류의 탄생들은 사람 같은 것이 320만 년 전부터 와서 쭉 와서 빙하기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즉 그 논리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것에 써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화의 이 애티튜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그 논리에 입각해 설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리를 제가 들어봐도 맞는 것 같지가 기독교에서 하는 논리가 그 객관적인 논리 입증,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것이 맞다. 우리 그 과학자들이 한 노력, 또 모든 그 심틈, 그 화석, 이런 것들이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할 필요가 없이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얘기하는 아담 이브의 이야기의 시점은 6천년 전으로 가지만 그 전에 과학 발달 이야기, 뭐 공룡시대가 2억 5천년 전에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이고 화석이 나오고 그걸 우리 현대에 있는 시간 타임스케일로 재고 있는 탄소 연대 측정 방식이라고 정확히 2억 5천 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느 기독교 장관 후보자께서 말하는 역사는 6천 년에 딱 생겼다라고 본다 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신약이 있고 지금까지 오는 이 시간, 이 짧은 선사 역사 시대에 전개되어져 온 그 시간 동안에 있는 것은 정확히 그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역사 시간과 이 인류 역사에 나오고 있는 거와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게 맞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잠시 이용해서 시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짚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그 혹성 탈출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같은 영화에서도 잘 알겠지만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은 빛의 속도 이상처럼 빨리 간 사람은 시간이 멎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지나서 지구에 왔더니 지구촌이 멸망해서 혹성 탈출에 나오는 원숭이들이 지구를 장악하는 혹성 탈출 이야기가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저쪽에 갔다가 오니 시간이 여긴 다 지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과거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상대성 이론에는 시간은 달리는 속도에 관여된다. 빨리 달리게 돼서 그 빛의 속도까지 가면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서 정지 그 시간에 대해서 정지하게 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른 시간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를 보면 전혀 거기에 하루와 지금의 하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이 140억 년이다, 10억 년이다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시간과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 1억 년과 그것을 보는 시점,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시간은 정확히 하나님이 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아담이가 창조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의 하루의 시간은 전혀 같을 수 없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이 모델조차도 지금 우리는 퀀텀이라는 통신 방식에 의하면 더 빠르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면 아인슈타인의 이퀘이션에는 스퀘어루트의 마이너스가 나오는 시간이 됩니다. 제로가 되면 무한대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역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세상에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정의했지만 이미 과학에서는 있는 것이 입증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에 혹은 과학의 세상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장 20절에
우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말, 아담의 자식이 하고 있는 목축과 이 아벨이 하고 있는 그 가인이 하고 있는 농사는 이미 우리 과학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넘어오면서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청동기 시대 이후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장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고 22절에 셀라는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사람, 그 두인이 가인을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 동철이 무엇입니까? 청동기 아니겠습니까? 청동기 철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시대 글이 나오는 역사 시대에 인접한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 그 말은 바로 그 구약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석기 시대 그 여기에 보면은 뭐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신석기, 동기 이렇게 구석기를 80만 년, 90만 년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6천 년, 만 년의 이야기는 정확히 그 청동기 시대라는 의미로 청동기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장 먼저 나타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기원전 3500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기원전 1500년인데 3500년은 정확히 모세, 그러니까 그 아담 이브 아담이 죽은 게 그 모세가 1500년 전 그러니까 그 4500년 전이죠. 그때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이 그 노아의 방주가 1500년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800년, 900년 살아서 따져 보면은 노아 있을 때 아담이 살게 됐는데 그때 그 시간을 다 맞다고 쳤을 때에 정확히 3500년 전 이야기와 맞게 성경의 이야기, 성경이 이제 BC 4000년이죠. BC 4000년과 BC 3500년, 아담이 800년, 900년 살았으니 같은 때입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과학자가 얘기하는 시대와 성경의 이야기하는 시대가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시대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이 굳이 우리가 꼭 아담이 가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신학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단지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의 성동기 시대와 그때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요점이 타락과 구원과 심판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창조해서 지금 인류를 사랑해서 발전시키느냐의 포인트에서 지금 기독교의 일부 시각이 그때 타락했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공식에 너무 입각하게 되면 지금 많은 그 기독교에서의 의미를 사실은 걱정스럽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타락과 구원과 역사, 바벨, 심판 이런 거로 보는 거냐? 이 그 창세기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의 과정으로 보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뜻,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모든 인류에게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뜻,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보면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
우리는 이 땅의 천국, 하늘의 이런 것처럼 이 땅에도 천국을 이루는 그 정의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천국은 두 번이 성경상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담을 만들고 나서 잠시 에덴 동산이 있고, 또 한 번은 노아가 홍수 심판한 이후 잠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 노아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아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아담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는 1장입니다. 그 타락하기 전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 땅의 이야기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그 과정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뜻의 의미를 이미 창세기 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8장 17절에 있는 것 중에 노아 보고 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해야 된다는, 이 지구촌에, 우리 6400km의 반경 지구촌 안에 이 사람을 다 어느 정도 채워서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람들 즐겁게 사는 땅을 만들으라고 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 이 엄청난 자연과 과학과 생물과 동물과 에너지들을 잘 사용해서 번성하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촌 창조의 목적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9장 1절에도 그 같은 얘기가,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쫓겨나면서 너네들은 땀을 흘려야 일을 한다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노아에게 한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 이렇게 한 것이 구원 후에 사랑의 메시지, 복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생육하는 과정과 번성하는 과정은 행복을 주는, 복을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다고 보면, 어쩌면 지금 이 과학의 발달과 모든 문화, 예술의 발달의 이야기들도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벨의 심판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축복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기독교의 지금 딜레마가 사실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육의 역사, 생육해라고 그랬으니까 생육을 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생육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아담 때 이제 시작이 되겠죠. 아담에서, 아브라함에서, 예수 때로 올 때의 지구촌의 인류의 역사인 사람들은 약 2억 명이라고 구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억 명에서 1800년대까지 아주 오랫동안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 돼서야 10억이 지구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가 들었으면서 20억, 그리고 1900년대 이후 급격한 인류의 증가, 2억에서 70억까지 가는 이 과정이 지금 1900년도 들어서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었고, 과학자들은 지구촌의 인구가 약 100억으로 세츄레이트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육의 역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타락해서 이것이 다 의미가 없고 전부 심판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이 되거나,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생육하는 역사가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생육 번성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냐의 차이는 우리가 원죄를 보는 그 사세기에 만들어진 이 원죄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사실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지난번 성경기절 일부도 얘기했지만은 원죄의 논리는 다소 우리가 그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뭐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내용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생육의 그 역사는 지금 이렇게 급격히 실제 전체 그 스케일을 그려놓고 보면 이 커브는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라고 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한 휴먼 히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 BC 4000년 아담 때부터 2000년 아브라함 때 예수님 그리고 지금으로 살펴보면 이 줄기차게 one horse power 몇 마디 그 진시황 때도 그렇고 이 말들을 타고 다니는 그 horse power 몇 마리로 가다가 이 워터밀이 그 이때 나옵니다. BC 2000년 전에 수력을 일부 써서 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이 홀스 파워밖에 없었죠. 매니징은. 그러다 이 증기 펌프 물을 떼서 가는데 이때 증기 펌프가 1698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증기 펌프는 석탄이라는 거로 바로 이어져서 우리가 스팀 엔진으로 가게 되는데 증기 자동차 기차가 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석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석탄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그 엄청난 에너지 농축된 연료가 2억 5천년 전 지구촌에 큰 수풀과 이런 것들이 압축되면서 그것이 고압으로 돼서 가스와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큰 역사가 지구촌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성경학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류의 그런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겠지만 저는 거꾸로 그러한 지구의 탄생과 이 태양의 탄성과 또 그 지구 위에서도 여러 동식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소위 그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그래서 인류가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증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때 1800년대에 들었으면서 석탄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1859년이 되면서 여기 보면은 그 저 오일 펌핑이 이 가스들을 찾아내는 것이 됩니다. 1859년도에 이것이 되면서 가스 엔진이 나오면서 1873년 1900년대 초로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가게 되는데 이 가스가 그런 그 오일이 유전으로 만들어진 그 방대한 그것이 역시 2억 5천 년 전에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작을 해서 되고 이제 풍력발전도 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원자력을 하는 게 1954년도에 그리고 태양열이 이 발전소들이 80년도에 등장을 하면서 자연의 에너지까지 쓰게 되고 그리고 애터믹 그 지금 그 이 발전소들이 무려 2476 테라와트 까지 가고 앞으로 풍력이 더 발전되면서 우리는 솔라가 4500 테라와이트가 되면서 이 지구촌의 전체가 어쩌면은 에너지 혁명이 되는 시대가 돼서 언젠가는 상온 핵 융합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되면서 지구촌의 에너지가 풍족해지는 시대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먼 파워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변화의 시대에 있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커다란 의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과학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면 그리고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빅뱅에서 우연히 됐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형성된 그 사이언스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그것이 랜덤하고 케오틱한 것이 아니라 이 엔트로피 제로의 상태에서 누군가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다고 하면 그 안에 살아있어 생명이 있는 이 세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기독교적으로 보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본다 할 때에 적어도 사랑에 애정을 가진 그 창조에 의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에 거기에 가장 가까운 종교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과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왔다면 우리 반대적으로 없었다면 지금 과학과 문화와 예술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것이 없다 있다를 떠나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적어도 유럽의 구석구석마다 교회에 성당이 지어지고 또 거기에 성경의 이야기와 철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람들의 사도들을 또 교회의 사람들이 물론 그 안에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중심을 잡아서 확실한 생명이 살아서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해 왔다는 걸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의 의미를 교회와 과학과 하늘의 역사가 연계돼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조냐 과 아니냐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그 논쟁을 의미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에는 우리가 모두가 믿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분명히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과학은 존재할 것이고 잘 만들어져서 인류가 필요한 것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와이파이가 필요한 와이파이가 있고 스마트폰 기술이 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찾으면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학을 지금 해나가기도 하고 또 철학을 해나가기도 하고 예술을 해나가기도 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두서없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